민준이, 지난 시간에 백민준 시간에 좀 틀린 게 있어서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B에 1번 한번 해볼까요? 예, he 여기서부터 해야죠. is late for class. Is it late for class, 했더니 Yes, he is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도 얘기해 준것 같은데. late for class. Late for class.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물었어요? 그는 늦었니? 아, 교실에 늦었니? 오케이. 클래스는 여기서 교실은요. 클래스룸입니다. 클래스룸이 교실이고요. 클래스는 수업입니다. 수업에 늦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Is it late for class? 그랬더니 Yes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늦은 거 지각한 거예요? 지각 안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Yes, he is late for class는 그 수업에 He is late. 그는 늦었다. For class. 어디에? 수업에 늦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절대로 yes, he, does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is he라고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비동사죠. 그러니까 대답도 비동사가 들어있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하다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Are you free this afternoon? Are you free this afternoon? 이라고 그랬더니, Yes, I am. no 같은데요? I'm not. I'm not. Free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저는 너는 한가하니? 조용히들 하세요. 오케이. 오늘 오후에란 뜻입니다. 이번 오후란 뜻이니까 오늘 오후가 되겠죠. 오늘 오후에 한가하냐? Are you free this afternoon? 했더니 뭐래요? I'm not free this afternoon. 오케이. No, I'm not free this afternoon의 뜻은 나는 한가하지 않아. 한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잠시만요. 채연이는 성취도 확인이네. 기다려 주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세 번째. Are you Jane and Laura's sister? 오케이, 뭐라고요? Are you가 거기 어딨어? Are Jane and Laura. Laura's sister? Are Jane and Laura's sisters? 뭐 이렇게 이렇게 있냐? Are Jane and Laura's sisters? Are Jane and Laura's sisters? 했더니 They aren't sisters.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라는 여동생이니? 여자 형제니? 둘이 자매지간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인과 로라, 그들은 자매지간이니? Are Jane and Laura sisters? 걔들 자매야? 그랬더니 자매 맞대요, 아니래요. 아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They are the sisters. No, they are the sisters. 읽는 게 너무 떠듬떠듬합니다. 공부는 설명한 거는 잘 이해하는데 읽는 게 떠듬떠듬한 게 문제네. 문제라기보다는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기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Sorry, is your doctor? 이게 닥터로 보입니까? She isn't a single. 애 뜻은? Sally는 댄서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어요? 네. Sally 대신 왔고, Sally는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 여자 이름 한 명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she 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한번 해볼까요? 락달 하드 어 they are they are soft aren't 아 they are soft입니까? 아 they aren't. 오케이. Rocks are hard, they aren't soft. 무슨 소리예요? 바위는 난 단단하다, 바위들은 단단하다, 부드럽지 않다. 오케이. they는 뭐 대신 사용했어요? rocks.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단수라 그래요, 복수라 그래요? 복수. 뭐라고요? 복수. 복수라고 하죠. 너한테 복수할 거야고 아니고 여럿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Steve and I are handsome. We are ugly. We aren't. Okay, Steve and I are handsome. We aren't ugly. 뭔 소리예요? Steve와 나는 잘생겼다. 우리는 못생기지 않았다. Okay, 그래서 Steve and I 안 만들어봤죠? We. 위조 스티브와 나, 다시 말해 우리는 잘생겼다, 우리는 못생기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자, 학생들이 I 하면 무조건 M인 줄 아는데 여기에 어 선생님 I am 아니에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티브와 나, 다시 말해 우리가 잘생겼다고 얘기하니까 앞만 길어봤자 해보고 나 어? 연습하고 나서 시험 치겠다고? 쳐도 돼요. 한번 길어봤자 위니까 위 뒤에는 M이 올 수가 없겠죠. We are handsome, we aren't ugly.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문제 다 틀렸네요. 이거는. 그래서 호수에 배들이 있다. 이거 호수에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에 누가 다네요. 누가 배들이 있다. 오케이. 근데 뭐가 있다, 있다, 없다 또는 있니? 라고 물을 때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말버릇처럼 뭔가를 아무 뜻 없는 뭔가를 쓴다라는 게 이 뒤에 1, 2, 3이었습니다. 오케이. 먼저 호수에 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ere are boats on the lake. There are boats on the lake.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boats는 무슨 뜻이고 오케이. 배들이 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벽에 큰 시계 한 개가 있다. 벽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또 얘도 어디고요. 영어에 보니까 여기에 쭉 일단 완성시켜 볼까요? There is a big clock on the wall. 오케이. 그러면 벽에 라는 말이 영어에는 어느 부분이에요? 뒤에. 읽으세요. On the wall. On the wall. 여기에 호수에도 마찬가지 어디에고요? 영어로 호수에가 뭡니까? On the lake. On the lake도. 그 다음 것도 뭐고요? 오케이. 냉장고에 우유병이 없다라는 표현은? There aren't a milk bottle in the refrigerator. Refrigerator. 오케이. 그래서 냉장고에 누가 다 우유병이 없다. 어디에 벽에 누가 큰 시계 한 개가 있다. 오케이. 자, 지금 했던 거 1, 2, 3 중에 하나는 틀렸죠? 또 틀릴 게 남아있나요? 세빈이 너 다시 공부하고 나서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단어에도 하나, 문장에도 한 개 때문에 여러 개 틀렸어. 보세요. 3번 뭐? There isn't. 왜 there aren't가 아니고 왜 there isn't로 고쳐야 되죠? 하나밖에 없어서. 오케이. 만약에 우유병 한 개가 냉장고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어, 냉장고 안에 우유병 한 개가 있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There are
뭐? 별이지. 고친 거야? 네. 근데 왜 하나는 안 고쳤어? 한 개 더 했어요? 뭐? 별이지. 밀크. 시험 쳐야 될 거 두 개인 거 알지? There is. 어. 어. Bottle. In the refrigerator. 잠시만요. 예, 두 가지죠. 그래서 무슨 뜻하고 무슨 뜻? 거기에 란 뜻하고 아무 뜻도 없는 경우. 그래서. I go there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는 거기에 간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거기에란 뜻 없고 그 다음에 there is 하고 there are. there가 뭐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there랑 같이 쓰이는 비동사는 항상 무슨 뜻이야? 있다. 있다라는 뜻이고 there is 해야 될 경우하고 there are 해야 될 경우의 차이점은? 안 길어봤죠. 여기는 안만 길어봤죠. it 얘는 안만 길어봤죠. they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거하고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there is, there are를 구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 했고요. 그러면 제목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민준이가 오늘 입에 하기로 한 게 하나 더 있죠. 자 그래서 07을 전번에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07 방금 끝냈고요. 08에 있는 것 두 가지 중에서 단어 공부하고 스피킹까지 꼭 제출하시고요. 테스트 100점 맞고 나서 시험 치도록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케이, 마. 아, 시험 쳐야지. 하고 가야 돼. 뭔 소리야, 뭘 안녕히 가. 안녕히 계세요. 야. 08, 단어. 지금 클래스 카드 하고 시험 칩니다. 오케이, 채연. Thank you.